사랑하는 자여,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건강 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을 다른 데서 만나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특히 수영로 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일생에 될 수 없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일생에 될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건강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건강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바람을 일으켜 주신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으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건강이야. 예수 건강이다. 사실 여러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녀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70살 난 노인이 50된 아들하고 버스를 타시면서 회로사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 어른표 하나하고 애도 하나하고 달라고. 여러분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 보기에는 어린애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적에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저녁 안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밤 10시가 되어도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얘야 이제 들어오나? 어머님 식사하시지요? 아 나는 괜찮아. 그래 같이 이제 동상을 해서 식사를 합니다. 하고 판상을 물리고 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아요. 어머님 왜 이렇게 봅니까? 아이고 이것아, 너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됐나? 저는 되면 안 됩니까? 너 솔직한 말로 너 아는 것이 뭐가 있노? 내가 좀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가 참 좋은 대학인 줄 알고 있는데 너 요즘 학생 얘기를 바보 안 들고 있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볼 때 더 어리석고 둔한 것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이런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제가 강연할 테니까 그래서 아들 강연한 거 잘 들으세요. 어머냐 같이 가보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앉아계시는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강의를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세상에 아버님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저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제가 강의하는데 고개를 안 들고 안 쳐다봅니까? 이랬거든요. 도저히 고개를 못 들겠다. 왜냐하면 너 혹시 틀릴까봐 싶어가지고. 여러분요, 여러분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셔야 자식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오늘 오전에 제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제 2부. 2부는 여러분 몸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묻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몸 건강의 기본이에요. 첫째는 잘 먹느냐 물어요. 둘째는 잘 자느냐 물어요. 셋째는 잘 노느냐 물어요. 그것이 몸 건강의 기본이에요.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대. 다시 말하면 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대. 여러분요, 밥 잘 먹으세요. 밥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할머님께서 저를 보고 수하나 수하나 화나 화나 밥을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밥이 보약이야, 밥이 보약이야. 저희 할머니는 히포크라테스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잘 먹으세요. 잘 먹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정말로 잘 드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 하하, 건강하게 오래 수고하시겠다.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 먹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잘 먹는 이렇게 먹으세요. 음식을 골고루 다 먹으세요. 고기도 먹고 두부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골고루 다 먹으세요. 그럼 반드시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전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나타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식품 영양학 교수들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찬 것이 뭐냐? 기가 찬 것이 뭐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기가 찬다는 뜻은 이 기도가 찼다, 숨구멍이 꽉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목에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숨 쉬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밥 먹는 식도가 있어요. 기도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의식 중에 숨을 쉬고 있잖아요. 기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중에서도, 숨 중에서도 숨을 쉬고 쉬는 것은 기도가 늘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식도는 늘 닫혀있어요. 음식을 시킬 때나 물을 마실 때에 기도가 닫히면서 식도가 열립니다. 제가 이 물을 한 마셔 보겠습니다. 이때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려요. 아, 여러분 신기하지요? 식도가 열리면서 기도가 닫히는 게 아닙니다. 식도가 열리면서 기도가 닫히면 기도도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반드시 기도를 닫아주고 식도를 열어줍니다. 신기하지요?
재원천만 신경합니까? 여러분요, 우리 몸을 연구해보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구해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묘망착해요. 뷰티풀, 원더풀, 휘어풀해요. 하나하나 신기해요. 이 손가락 이거 봐도 신기하잖아요. 이 손가락 다섯 개가요. 모양이 다 달라요. 굵기가 다 달라요.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럼 놀라운 이 손가락은 앞으로는 펴지는데 뒤로는 안 펴져요. 여러분 신기합니까? 더 신기한 것은 세상에 더 신기한 것은 측량도 하지 않고 측정도 하지 않는데 이쪽 손가락하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요, 청량청해도 이름 못 만듭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보물주가 오시면 이름 못 만들면 됩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요, 남자의 정자 하나하고 여자의 남자하고 꼬링하면 수정나야 됩니다. 남자 정자도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고 여자 정자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먼지보다 더 작기 때문에 안 보여요. 혹시 이 중에 정자 받는 사람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정자하고 난자하고 꼬링하면 수정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 여기만 머리 털을 나게 하고 여기는 안 나게 하고 요거는 눈썹이 있게 하고 눈썹은 반드시 눈 위에만 있게 하고 코에는 없게 하고 요거는 눈이 있게 하고 여기는 코가 있게 하고 콧구멍은 반드시 두 개 있게 하고 혹시 콧구멍 하나만 봤습니까? 이 콧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남편들 코 고는 소리 시끄러워서 옆에 부인이 잠을 못 자잖아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코 고는 소리가 자기 귀에는 안 들려요.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코하고 귀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자기 귀에는 안 들려요. 그 왜 안 들리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일단 너부터 자고 봐라. 여기는 입술 있게 하고 입술에는 살갗이 없게 하고 여러분요 요 입술 요거는 살갗이 없습니다. 이거는 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여기부터 먼저 갖다 대. 아니 갖다 대라 계속. 여러분 여기에 살갗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피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리면 찢어지기 때문에. 또 살갗을 안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어떻게 미리 입을 벌린 줄 알고 배 속에서 미리 입을 벌린 줄 알고 그 살갗을 안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그 코를 보고 자기 귀를 한번 보세요. 자기 귀를. 어머니요 놀라운 사실이 위하고 밑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만들 때 보면 한 사람 정도는 좀 우러올라가고 좀 밑에 내려오는데 똑같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이빨을 보세요. 세상에 놀라운 사실이 난 아침에 양치질 할 때마다 이빨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정 가운데 딱 잘라 돼가지고
계층으로 딱 나 있잖아요. 여러분요, 졸주가 안 계시면 이렇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뭔지 압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단단한 뼈 속에 만들어놨잖아요. 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흉골이라는 뼈 속에 단단한 저게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장기가 이 뇌입니다, 뇌.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물물렁하면 이거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장기가 뭐냐면, 대를 잇는 장기가 중요합니다. 대를 잇는 장기 잘 모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그거는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저는요, 이 손높이가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일어서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보십시오. 팍! 딱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이 짧으면 나간데 시간 걸리고, 길면 올라오는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딱 그러면 팍! 아, 솔직히 말로 지금 여러분, 근데 손이 좀 어디로 가입니까? 전부 그쪽을 보고 있잖아요.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이 물을 마시는데, 요때 기도가 다치고 식도가 열립니까? 여러분, 농촌에요, 소 약수를 먹이다가 소 많이 죽였습니다. 대병에 약수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포를 당겨 입을 벌리게 해서 집어넣을 때 천천히 집어넣으면 소 알아서 기도를 닫아주고 식도를 열어주는데, 빨리 식도해보니까 이게 기도가 다치기 전에 들어가. 그러면 이 약이 위로 가야 되는데, 폐로 가본 거예요. 그 큰 소가 5분, 10분 만에 죽어옵니다. 피로 그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럴 때 소고기 좀 얻어먹어서. 여러분요, 기도로는 공기 위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밥풀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사 밥풀어 기도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시켜면 온판사 연방지상 되잖아요. 전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식품 영양학 교수들이 기가 차서 말이 안 와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막혀있는 걸 뿌려가지고 애아를 좀 끄집어내고 우리 몸은 고기로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때 이빨을 막 갈았잖아요. 식욕점에는 고기 안 팔리니까 칼만 계속 갈고 있고. 그래, 장수촌을 연구해보니, 장수촌을 연구해보니, 고단백 음식을 많이 먹는 곳이 장수촌이라는 걸 밝혀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인데 가보니까 부하고 돼지고기를 잘 먹더라. 일본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 장수한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뭐를 먹기 때문에 이와치 오래 삽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돼지고기를 잘 먹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돼지고기를 자주 먹어요. 자주 먹는데 보니까 조금 섞어서 먹어요. 우리나라는 평소에 안 먹다가 한꺼번에 사물사가 내려옵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장수촌은, 우리나라 장수촌은 제주도 북제주군이 장수촌입니다. 가보니까 된장하고 똥돼지를 잘 먹더라. 반드시 여러분 고기도 먹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고기 먹지 말라는 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두 군데 말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아시지요?
오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이게 아닙니까? 뭐라고 어디 있잖아요. 그러면 밥하고 고기하고 비율을 때 며칠 먹어야 되느냐 딱 나왔잖아요. 밥을 5로 먹고 고기를 2로 먹어. 그러면 장수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고기를 5로 먹고 밥을 2로 먹으니 문제신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전에게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메추라기 고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건강학적으로 보니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 아시고 아침에는 녹말 성분, 탄수화물 성분을 많이 먹더라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도록 하는 거야. 누가 아침부터 고기를 막 썰어 먹어서 먹잖아요. 아침에는 밥을 더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곁들여서 먹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메추라기를 주고 밤에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아침에 만나를 주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런 말씀대로 삶은 건강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고기도 먹어라. 하루 세 끼를 그리고 다 찾아 먹어라. 한 그릇도 굶으면 건강하신다. 특히 아침을 굶지 마라. 여러분요, 아침 굶는 집은 망합니다. 건강으로 망합니다. 아침을 종종 금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맨날 굶으면 안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에 아침 굶는 사람을 7천 명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는 100명 중에 40명 일찍 죽고, 여자는 100명 중에 28명 일찍 죽었어요. 여자들은 잘 안 죽고요, 죽어, 독해가지고. 아침을 반드시 먹으라고 아침 식사를 영어로 블랙페스트라고 그러죠. 블랙페스트. 블랙페스트 뜻이 뭐냐? 블랙은 깨트린다, 페스트는 굶는다, 굶는 걸 깨트려라, 절대로 굶지 마라.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달 열흘 있다가 왔는데, 40일 있다가 돌아왔는데, 미국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보니, 이 친구들이 아침 다 찾아 먹는 거야. 옛날 우리 노인들이,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어. 형들이. 아무리 농번기에 바빠도 생일잔치를 아침에 했어. 아침 점심을 든든히 먹어야 저녁을 거지같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아예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거지같이 먹고 나니, 저녁을 일꾼 플러스 황같이 먹고, 어떤 사람 들을 안고 김치밥 막 떠오르던 셈인데, 이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압니까? 이래 먹고 자는 사람 봐요, 어떻게 자는지. 몸을 이리리 치락, 저리리 치락, 코를 뜨릉뜨릉 골았다가, 하다가 술 한잔 그 사람, 그 빨리 깨워야 돼. 안 깨우면 죽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남편들 저녁 조금 주고 상상치 않으세요. 이 여자가 변했나? 그래, 황 박사 너부터 변했다. 어디서 만나? 안 가르쳐줘. 수영로 교회에서 만났다. 남편 저녁 먹고 자는 남편 소리 어떻게 사는지.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잡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났는데 눈곱 당깁니다. 왜 일찍 일어났는지 압니까? 배하고 굳이. 그때부터 아침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만 계속되면요,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황박사 얼굴만 이렇게 되어보세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몸이 쉴 때, 또 같이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짜고, 맵고, 뜨거운 것을 피하십시오. 그 중에 제일 해로운 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도암 환자 세계에서 제일 많고, 위암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뜨거운 것이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이미 그분들이 알고 양식은 뜨거운 게 없습니다. 쟁반에 담아 나오면서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골이 보글보글 끓으면 완전히 다 끓었으면 그 불을 꺼버리고 불을 느릅거리게 들어서 그냥 따뜻하게 먹으세요. 끝까지 보글보글 먹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짜고 맵고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입천장이 벗겨진데도 시원하다. 입천장 벗겨진데 위는 안 벗겨지겠습니까? 된장 속에 두부가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를 이래 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일생 동안 항소한 것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떠올 때마다 항박사가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제가 동반자 되면 좋잖아요. 신바람 나잖아요. 그러면 둘째, 잘 자느냐? 잠을 잘 자는 것은 산삼을 먹는 것 낫대요. 잠을 잘 자는 것은 산삼을 먹는 것 낫대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삼 캐러 가지 말고 잠 푹 자세요. 캐러 가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좀 부실해도 잠은 골로서 자라. 먹는 것은 좀 부실해도 잠은 골로서 자란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잤냐? 잠은 이렇게 잤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낮이고 밤이고 잠이 올 때는 무조건 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혹시 잠을 한번 주무세요. 저는 금강 강연 가서 잠자는 사람 깨우는 일 없습니다. 제가 강연하면 다들 열심히 듣는데 한 분은 열심히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바로 볼 때 아 저분 건강관리 참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잠을 잘 때는 깊은 단잠을 자세요. 깊은 단잠은 누구한테 배우면 되냐면 우리 예수님한테 배우면 돼요. 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깊은 단잠에 떨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깊은 단잠에 떨어졌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서 뒤집어져도 제자가 안 깨우면 절대 안 일어나요. 막 그 정도 참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 꼭 자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8시간 이상 푹 잘 자야 최소한 연세대학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6시간 이상 꼭 자야 됩니다. 안 자면 머리가 자꾸 나빠지고 뇌세포가 자꾸 죽어갑니다. 여러분 잠을 계속 쓰시게 되면 하루에 뇌세포가 얼마나 죽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만 이상 죽어도 합니다. 이 사람 별로 안 놀라시네. 이 부산 사람은 가기는 큰 문이다. 제가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좋아하는 홍신 천국 사회를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간 큰 사람이 진짜 간이 큰지를 최초로 연구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간 큰 사람 간 세포의 진짜 간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간 적은 사람이 진짜 간이 있었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한 게 다 맞아. 저 친구 간 크다. 진짜 간이 있고 저 친구 간 적다. 진짜 간이죠. 여기 있는 분은 간 조사할 필요도 없다. 전부 간이 크다. 잠을 설치게 되면 하루에 내 세포가 10만 개 죽어도 눈도 깜짝 안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골이 비어봅니다. 그러면 골빈 성이 됩니다. 골이 비면요, 치매가 빨려와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 해당 사람 벌써 치매가 오고 있는 줄 아십시오. 금방 여기 열쇠를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겠다. 그는 치매가 아니고 이는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뭐냐 하면 열쇠를 딱 보고 이거 어디에 쓰지 이거? 이 잘 모르는 사람은 치매가 왔어요. 계단에 미끄러져 넘어져 놓고 이 올라가서 넘어졌는지 내려가서 넘어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 애들 소변 보이면서 쉬쉬하다가 막 자기가 쉬해 보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아무도 없네. 저는 어디 가서 손을 들어보니까 제일 앞에는 지금 여집사님이 손을 붙였다는 거야. 그거 왜 되는지 압니까? 졸다가 놀라서 다 오전에 이와서 재미있게 같이 놀다가 오후에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피곤도 오랜만이라 그래 이제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목욕하고 나서 이제 몸을 전부 다 닦고 옷을 싹 갈아입고 나니까 옆에 친구가 너 당시 수요일 오전
어떤 열쇠에 만나자. 그래, 만나자. 수첩 딱 꺼져보냈어. 기록을 딱 하고. 딱 집에 가니까 그 친구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악수시간 잊어버리지 마라. 아니, 수첩 다시 한번 보고. 아이고, 이미 선녀서 안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택시 운전서 보고, 운전사 양반, 내가 조금 전에 어디 가자 했지. 그러니까 운전사 돌아보면서, 당신 언제 탔어요? 이 운전도 치료.